안녕하세요. 자, 멀리서도 예쁜 버섯이 보입니다. 참나무인데요. 떡갈나무는 아니네요. 주변 잎이 신갈나무로 비슷한데 거기에 엄청 많이 붙었는데요, 버섯이. 자, 어떤 버섯일까요? 표면 색깔은 회색빛에 아따구, 아이고 아이고. 자, 딱 봐도 알 것도 같은데요. 자, 하나를 뒤에를 봐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조개 껍질 버섯 같은데요. 뒤에 보면 네, 맞습니다. 자, 뒤에 주름살 모양을 보니까 조개 껍질 버섯이 정확해 네, 맞습니다. 오, 좀 이쁘게 깔끔하게 붙었네요. 아주 깔끔하게 붙었습니다. 자, 조개 껍질 버섯은 구멍장이 버섯과 조개 껍질 버섯 속의 버섯이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화렵수, 침엽수 가리지 않고 나는데 주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화렵수에 많이 붙습니다. 크기는 이제 큰 거는 여기는 지금 한 6cm, 5cm, 6cm 정도 돼 보이는데요. 많이 클 때는 뭐한 10여 cm까지 크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쪽은 그렇게 큰 거는 없고요. 전체 두께는 대략 1cm 정도까지 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살 두께는 얇아요. 1~2m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여기 보였던 주름살 형태는 안에다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말라서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이루고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발생 초기에는 그게 아직 가지런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그 황색 또는 황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회백색, 회황색, 회갈색 뭐 이런 거죠. 암갈색 뭐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동심원상으로 다수 폭 이제 좁은 태 모양이 이렇게 다 있죠. 그런 형태고 털이 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지면 편하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편하는데 확대했을 때는 네, 보이죠. 이건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네요. 네. 제가 잘안 보여서 항상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주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자, 보통 이제 이게 굉장히 흔하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효농에 관련해서 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뭐 맛이 싱겁고 그리고 이제 뭐 따뜻하고 찬바람을 쫓아낸다, 냉기를 이렇게 밀어낸다, 흩어버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락을 통하게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수족마비, 풍습성 관절염, 뭐 그리고 뭐 요태동통이라 하나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근육과 뼈를 풀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리 힘줄의 통증 치료제인 관절약 서구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항균, 항진 뭐 이런 작용을 하고요. 예,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개 껍질 버섯하고 삼색 도장 버섯 이런 게좀 비슷한 효능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 모양새, 생김새를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좀 요거는 이제 제가 그대로 내비둘 건데요. 자, 이렇게 뒷모습 모양하고 우임 모양 자세히 지금 이 경사지 있어서 제가 지금 일어나기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분하기가 좋죠. 자, 제가 보여드린 것마다 색이 다 다르지 않나요? 이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회색빛이 강하죠, 또. 어디는 흰색이 강하고, 또 어디는, 갈색빛이 강하고, 이런 특징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환, 그 모양의, 그 띠, 고리 모양의 띠,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뒤 주름살, 그다음에 털, 가장자리 모양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자, 조개 껍질 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빼놓고.